버터플라이 로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그림과 같이 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팔자 형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팔자 형태죠. 고리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랫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립니다. 맨 위에 있는 이 꼭지 부분을 들고 중간에다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죠? 이 방법입니다. 완성된 부분이죠? 버터플라이 노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차를 견인할 경우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를 만들면 네 사람이 함께 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끌어 당길 경우에 버터플라이 노트법을 사용한 매듭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매듭으로, 고리 매듭으로 고리를 형성해 줍니다. 고리죠.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팔자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팔자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고리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면 이 윗부분에 로프를 중간 고리를 향해서 당겨줍니다. 중간 고리입니다, 분명히. 당겨주면 지금과 같은 로프가 형성이 되겠죠. 이것을 여러 개 만들어주면 그림과 같이 차량이라고 가정했을 때네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만드는 수만큼 어깨에 걸거나 손으로 당겨서 각자 합심하여 당길 수 있는 매듭법이 되겠죠. 버터플라이 노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끌어당길 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두꺼운 로프를 고정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짧은 로프를 가닥에 지지대에 감습니다. 감은 후에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 번 집어넣어 줍니다. 최소한 3회 이상은 감아 줍니다. 3회, 4회 감았죠? 감은 상태에서 원가닥을 잡아당겨 줍니다. 고리가 완성이 되겠죠? 고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로프일수록 유리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짧은 가닥을 지지대에 감습니다. 감았죠? 뭐, 한번 더 감아줄까요? 한번 더 감아주면 더 튼튼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고리 속으로 끝가닥을 집어넣어 줍니다. 최소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세 번, 네 번이죠. 많이 감을수록 튼튼하겠죠. 이 상태에서 원 가닥, 원 로프, 긴 로프를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고정 매듭법이 완성되는 거죠. 두꺼운 로프일 경우가 얇은 로프보다는 고정이 더잘 되겠죠. 두꺼운 로프를 고정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롤 끝가닥을 위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 감아줍니다. 두 번 감았죠?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로프롤 손바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죠? 살짝 당겨줍니다. 고리를 1차 조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끝가닥, 짧은 가닥을, 짧은 로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고리를 먼저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이 고리가 지금 새로운 고리가 바깥에 나와 있죠. 두 개의 로프가 있고요. 이게 두 개의 로프가 이 고리를 조여준다는 원리겠죠. 되겠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서 한번 목매듭을 해주면 더욱 좋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왼손으로 얹었습니다. 대각선을 만들어 놓고요. 고리를 두 번 만들어 줍니다. 두 번 회전을 시켰죠? 맨 오른편에 있는 로프를 든 상태에서 아래로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손을 빼주고 자연스럽게 당겨줍니다. 살짝 당겨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지지대에 감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통과시켜주죠. 여기서 이 긴 로프를 잡아당기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고리가 바깥에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로프가 이 두 개 보입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 두 개의 고리가 이 두 개의 로프가 이 오른쪽에 튀어나온 고리를 조여주는 거죠.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짧은 로프를 가지고 이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한 번 더 옥매듭을 해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매듭은 옥매듭을 제외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약간 길게 해서 왼손에 얹었습니다. 약간 대각선을 만들고요. 그래서 원을 두 번으로 감아줍니다. 감았죠? 쪽에서 맨 오른편에 있는 이 로프를 손바닥 위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당겨봅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지지대에 감아줍니다. 감아서 로프를 고리 속으로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을 있는 로프를 강하게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고리 조절을 살짝 해주면 이 두 개의 로프가 튀어나온 이 부분을 조여주는 거죠. 풀리지 않게끔요. 그래서 매듭이 완성된 겁니다. 설명은 복잡하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겠죠. 여기서 믿음지 않다,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옥매듭을 해줘 버리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